안녕하세요. 바둑 입문 종합 단점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흑의 단점을 찾아 지켜보세요. 자, 백일로 뜨고 나니까 이돌두 개가 위험해졌죠. 네, 백이 이렇게 다운치면 이 돌점은 죽습니다. 그럼 단점을 지켜야 되겠죠? 바로 이두 점을 살려면 되겠습니다. 바둑이 끝나가는 중에 이런 단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요. 자, 백일로 뜨었습니다. 단점이 바로 이것이죠. 바둑을 처음 배우면 이 단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단점은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이죠. 네, 이 약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강하면 되겠네, 그죠? 자, 지금의 단점은 어딥니까? 이대로 두면 백이 단수 치는 순간, 네, 이 점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돌을 보강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백일로 떴습니다. 자, 이 먹이 치는 곳이 보이나요? 네, 이곳에 백이 뜬다라면 이 흙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흙의 약점, 바로 이곳을 보강해둬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단점 어딥니까? 양단수죠. 두 군데 다 단수되는 곳, 바로 양단수. 이곳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두 점과 한점 위험하죠? 그럼 바로 이곳의 약점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단점은 어딜까요? 네, 지금의 단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 지금은 어딘 곳이 약점이 될까요? 자, 이곳일까요? 아니면 이곳일까요? 이곳은 잘못하면, 자, 혹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약점을 보강해 볼까요? 네, 그러면 단수가 됩니다. 그럼 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운되면 흙이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강하면 안 되고요. 바로 이쪽으로 보강해야지만 이 백을 한 점을 잡으면서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단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의 단점은 어딥니까? 이대로 둔다라면 백이 단수 치면서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고 만약에 다른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요. 자, 지금 위험하죠? 이렇게 단수 쳤어요. 이길 수가 없죠? 이었다간 이렇게 전부 다. 흙이 전부 죽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의 단점을 꼭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약점을 잘, 바둑은 마지막에 잘 보셔야 돼요. 네, 지금도 바로 이곳이 약점이라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이곳이 약점인데 약점을 보강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곳에 가버리면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약점,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곳의 약점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단점을 잘 찾아야 돼요. 지금도 단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단수 치면 이세점 위험해지죠. 그러면 약점을 보강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끊기는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도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서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약점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대로 두면 단수되면서 위험하니까 이 돌을 잡아, 두 점을 꼭 잡아 두셔야 돼요.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지금 약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단점이 되겠네요. 101로 잘못 떴죠? 이렇게 하면 단수가 되었습니다. 이한 점이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점도 약점이 지금 잘못 떴죠? 101로는 있거나 있어야 하고 쳤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곳이 단점이죠. 약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둑을 처음 이렇게 두다 보면 이런 약점이 잘안 보여요, 사실은. 지금 이런 모양도 101로 이렇게 두면 안 되죠? 뒤로 후진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양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도 단점이 보이나요? 백일로 뜬 건, 예, 이렇게 되면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곳이죠. 네, 이곳에 떠버리면, 당장 곤란해지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도 일로 뜨었지만,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저것은 잘못 떴습니다. 자, 지금도 101로 떴는데요. 어디입니까? 바로 세 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바로 이곳이죠. 먹여치면 세 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도 한격이 보이시나요? 1로 떴는데요. 네, 이렇게 또, 보통 이렇게 많이 떠서 한격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02점의 한격,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떠버리면, 네, 점은 잡혔네요. 지금도 약점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여기 단수가 보이면 됩니다. 단수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지금도 약점이 어딥니까? 자, 101로 또 단수를 쳤지만, 바로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한격을 만들면 됩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 한격이죠. 자, 지금도 어딜까요? 1로 뒀는데요. 자, 이곳에 단수가 되면서 이두 점이 죽어버리죠. 네, 단수. 그렇죠? 2로 뒀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 지금도 1로 이렇게 뜨었는데요. 네, 무리죠. 101로 뜨면 안 되는데요. 1로 뜨면 이곳이 단수입니다. 이곳의 단수가 보이면 됩니다. 단수 치면 네, 이을 수가 없죠. 또 단수.
아, 지금도 두 점을 살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위험해졌죠? 네, 단점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바둑 입문종합 단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